안녕하세요. 빛나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모르는 사람만 모른다는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들어본 것은 움직이진 않고 빛나는 작품입니다. 요새 방을 좀 꾸며볼까 하던 와중에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림자를 이용해 마치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내는 샹들리어였습니다. 겨울 분위기도 나고 괜찮네 하면서 파는 게 없나 찾아봤는데 450만원짜리더라고요. 더 찾아보니 딱 100개만 만드는 작품 같은 거라 이렇게 비싼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보면 3D 프린터로 450만원 아낀 썰로 제목 달달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적절한 조명을 찾는 일이었는데요. 저렇게 그림자가 선명하게 생기게 하려면 조명을 잘 골라야 합니다. 광원이 작을수록 그림자는 선명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좋은 건 바로 휴대폰 LED 플래시였는데요. 그렇다고 휴대폰을 매달아둘 수는 없으니 다른 조명을 찾아봤습니다. 일반 형광등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귀여운 크기 LED 전구도 어림없었습니다. 찾다 찾다 핀 조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LED 전구를 찾았는데요. 이건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을 안다는 제 채널에 와주셔서 핀 전구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전구를 찾았습니다. 촛대구라고 하는 건데요. LED 배열도 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플라스틱 부위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불빛이 한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좀 쓸만하다 싶었습니다. 불 켜는 건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그림자를 만들 나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그 샹들리에를 봤을 때 의문이 생겼던 게 그림자는 결국 벽면에 2D로 생기는 건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구를 구의 중심이라 가정하고 구의 표면에 나무 모양을 만들어 더 단순하게 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무는 적당히 점들을 이어붙이고 굵기를 조절해줘서 만들면 됩니다. 일단 프로토타입으로 한 그루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3D 프린터로 뽑아서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해봤는데 제 눈엔 뭔가 어색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현실의 나무 그림자는 가지끼리 서로 겹쳐 보이게 되는데 이건 가지끼리 전혀 겹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지가 겹치는 모양까지 만들어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나무 자체를 3D로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아 나무를 다시 3D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가지를 자연스럽게 찍어줍니다. 특히 위에서 보면서 실제로 나무의 잎이 가장 넓게 펴질 수 있는 모양으로 잡아줘야 가장 자연스러운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크기별로 4종류의 나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각 나무 종류당 8개씩 인쇄를 해줬습니다. 한 세트에 13시간 정도 걸리니까 인쇄 시간이 총 100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프린터가 두 대라 참 다행이었습니다. Many hours later. 프린터가 다 끝나니 책상 위가 마치 눈 내린 숲 미니어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인쇄로 끝나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나뭇가지에 서포트가 잔뜩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모두 떼주어야 합니다. 가지가 얇고 서포트도 복잡한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두 번째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One eternity later. 이 지루한 과정 중 그나마 재밌는 점은 떼어낸 서포트를 밟을 때 마치 겨울 등굣길에 얇은 얼음판을 밟는 것 같은 경쾌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집안에서 이렇게 따라한다면 여러분이 엄마한테 밟힐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꽤 그럴듯한 나무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무들을 고정시킬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지름이 프린트 사이즈보다 커서 분할해서 출력했습니다. 나중에 떨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붙여줬고요. 붙이고 나니 뭔가 엘프가 쓰는 화관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사방으로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나무를 붙여나갈수록 이거 뭔가 수직으로 나무를 붙인 다음엔 45도로 비스듬하게 나무들을 붙여줬습니다. 덕분에 더 촘촘하게 그림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프 왕의 왕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아래쪽에도 나무를 붙여줘야 합니다. 아래쪽에는 안쪽으로 나무가 모이게 붙여줬습니다. 큰 나무를 우선적으로 붙여주고 나서 작은 나무를 사이사이에 붙이려고 했는데 위아래에 다 나무가 있으니 이제 내려놓고 작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무를 붙일수록 잡을 곳 자체가 없어져서 혹시 떨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본드로 잘 안 붙는 곳은 3D펜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이제 샹들리에 몸체는 완성되었으니 전구와 연결해줄 차례입니다. 전구 소켓과 촛대구를 준비해줍니다. 이게 작아보여도 굉장히 밝아서 그림자 테스트할 때 눈뽕 좀 강하게 맞았습니다. 조명의 끝부분에서만 빛이 나면 되니 나머지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로 빛을 막아줬습니다.
샹들리에 본체는 낚싯줄을 이용해 매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촘촘해서 잡을 곳도 없고 줄을 걸기도 어려워서 사실 가장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나무보다는 산호나 동충하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조명을 달아주면 숲 그림자 샹들리에 드디어 완성입니다.